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 시리즈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Giving and Receiving Compliments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칭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 소위 미고사,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고맙다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 입에 달고 살죠. I'm sorry, 깐뜸만 I'm sorry고, 그 다음에 깐뜸만 thank you고, thank you, 그 다음에 I love you, 뭐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현하고 오는 게 우리보다 좀더 적극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하거나 또는 칭찬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칭찬을 받거나 할때 어떤 영어들이 쓰이는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iving and receiving compliments. 어떤 걸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들입니다. 그러고 문법적인 거 하나로는 compliment. 이 compliment하고 밑에 있는 complement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동음이죠? 동음인데 뜻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동음, 이의어, 동음인데 의미가 다른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배가 있다고 그러면은, 타는 배도 있죠? 바다에서 떠다니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도 있고, 똑같은 배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듯이, 영어의 발음이 complement하고 이 complement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법적인 그런 사항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남한테 칭찬을 할 경우에 그때 쓰이는 그런 형용사들이 소위 positive adjective라고 해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쁘다랄지 친절하다랄지 그다음에 아주 영재랄지 뛰어나다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말하자면 그 명사를 수식어는 형용사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어떤 형용사들이 이런 파리티본 애드젝티브가 될 것인가 하는 걸몇 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riendly, 친절하다고 그러는 거, 친절하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면이죠. 그 다음에 talented, 매우 뛰어나다, 타고났다, 뛰어나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뭘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쁘다, pretty 또는 beautiful. 남자 같으면은 beautiful이라고 하고 handsome하다고 그러죠. 남자는 잘생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handsome 한다고. 그 다음에 hardworking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형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칭찬할 때에 우리가 그 칭찬이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런 다양한 그런 칭찬의 상황들을 설정하고, 그때 어떻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또 그런 응대를 할 것인가 하는 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영어로는 호모라는 건 같다는 얘기입니다. 님, 의미 같다는 얘기인데, 동음 이어라고 그래서, 컴플리멘트나, 밑에 있는 컴플리멘트나 발음이 똑같습니다. 컴플리멘트 발음이 똑같지만은 위에 있는 것은 a nice thing that you say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 이건 명사와 동사가 같이 다 있는데 컴플리멘트가 명사로는 칭찬이고 그다음에 동사로는 칭찬하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컴플리멘트는 무엇을 보완해서 완성시키는 거. 보완 관계에 있는 거. 그래서 완성시키는 걸이 컴플리멘트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명사형과 동사형이 같이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는 명사하고 동사하고 다르죠? 일하고 일하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work하면 일도 되고 또 work하면 일하다도 되고 같은 단어가 동사와 명사로 쓰이는 게 아주 많은데 우리는 동사하고 명사는 다 구별되죠? 동사는 일하다 해야 동사가 되지, 일만 해갖고는 동사가 안 됩니다. 일은 명사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한 단어 가지고 명사와 동사가 같이 쓰이는 게 없는데, 영어는 그런 단어들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문법적인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아로그를 좀 설정을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로그를 몇 가지 것에 대한, 칭찬에 대한 몇 가지 것을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거는 effort. 모두가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Great work on your essay. Great work. 아주 일을 잘했다 그 말이죠. 아주 숙제를 아주 잘했다. On your essay. Essay 숙제를 아주 잘했어요. 그 말이죠. Essay. 근데 선생님이 essay를 써오라고 그랬는데 그 essay를 채점을 해보니까 아주 잘했기 때문에 A 플러스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Great work on your essay. 예, 그러니까 Thank you. 감사합니다, 학생이. I was very happy with my mark. Mark는 점수죠. 그 점수, 높은 점수를 받고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점수가 좋아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you deserve it. deserve는 뭐뭘 가치가 있다고 말해도 당연히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입장이다. You worked really hard on it. 보니까 너 이거에 대해서, 이 에세이에 대해서 아주 매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구나. You worked really hard on it. 이 에세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구나 하는 거고요. Yes, it was difficult, but I enjoyed it.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어려웠는데, 사실은 에세이 쓰는 게 어려웠는데, but I enjoyed it. 나 그걸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에세이를 썼습니다. Good. The effort paid off. Good. 좋다. 좋다. Your effort paid off. 네 노력이 paid off은 보상을 받은 겁니다. 네 노력이 보상을 받은 거야. 네 노력이 보상을 받은 거야. 좀 짧은 그런 다이얼로그지만은 어떤 칭찬을 하고 그 칭찬은 이유. 그 다음에 칭찬했을 때 자기가 대응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그런 짤막한 다이아로그입니다. 그러면 A, B를 좀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요. 선생님을 할 테니까 B. 여러분이 학생을 한번 해보십시오. Great work on your essay. Thank you. I was very happy with my mark. 했습니까? 우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문장씩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선 따라서 한 다음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Great work on your essay. Thank you. I was very happy with mark. I was very happy with my mark. You deserve it. You worked really hard on it. You deserve it. You worked really hard on it. Yes, it was difficult, but I enjoyed it. Yes, it was difficult, but I enjoyed it. Good. Your effort paid off. Good. Your effort paid off. 자, 이제 파트너하고 나눠서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Great work on your essay. Happy with my mark 하셨죠? You deserve it. You worked really hard on it. Good. Your effort paid off. Good. 네,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하고 제가 학생을 하겠습니다. A.
Thank you. I was very happy with my mark. Yes, it was difficult, but I enjoyed it. Effort paid off 하셨죠? 네.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런 감사의 말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일반적인 문장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우선 뭐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I든지 you든지 he든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비동사가 따라갑니다. I는 I am, you는 you are, he, she is, they are 이렇게 비동사가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positive adjective 했죠? 그런 긍정적인 그 형용사 그걸 쓰는데, 그걸 좀더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intensifier, intense는 강하죠?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붙이는 말을 intensifi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subject죠? 그 다음에 is, 비동사죠? 그 다음에 really, 이게 intensifier입니다. He is funny, 그는 재미있다. 응? 그는 재미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는 정말로 재미있다. 이렇게 really 이걸 intensifier라고 합니다. 칭찬할 때 그런 intensifier를 쓰면은 좀더 아주 강력하게 더 강하게 그런 칭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걸 살펴보면은 that was very sweet. 어떤 케이크를 먹었는데 that was sweet. The cake was sweet. 이 되죠. 그런데 sweet한 것이 어떻다? Very sweet. 아주, 아주 맛있었다. 아주 달콤하다, 맛있었다. Sweet는 달콤하다 말도 있고, 맛있다 말도 있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she is talented. 그는 아주 막 뛰어나다, 천재다. 그런데, incredibly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천재다. She is incredibly talented. 그 다음에, they were delicious.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extremely 아주 극히 극도로 맛있었습니다. 엄청 맛있었습니다. 한국말로 그러겠죠? 그것은 엄청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주어에다가 비동사, 그 다음에 intensifier, positive adjective 이런 순서로 이런 complement를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장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얼로그. 이제 어떤 모습을 갖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헤어 스타일을 좀 달리 해가지고 왔으면은, I love your new hairstyle. 야, 너 헤어스타일 바꿨구나. I love your new hairstyle. 헤어스타일 멋지네. 그 말이죠. I love your new hairstyle. 나는 당신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헤어스타일 멋지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ally? 정말? 이제 상대방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자기가 응대할 때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really? 정말로? 이렇게 It's darker than usual. 보통 때보다 좀더 진하게 했는데, 이제 염색을 요즘 많이 들어하니까요. 염색을 했는데 보통 때보다 좀더 진하게 염색을 했다 그 말이죠. It's darker than usual. 보통 때보다 좀더 진하지? 그러니까 It suits you. Suits는 딱 맞는다, 적합하다, 적절하다 그 말이죠. It suits you. 너한테 딱 맞는데? 너한테 딱 맞는데? 그러니까 You really think so?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It's so short. 그러고 더구나 이거 머리는 아주 또 짧게 잘랐는데 It's so short. 옛날에는 길었는데 지금은 너무 짧단 말이죠. 이건 아주 짧은데 그런데도 헤어스타일이 좋냐 그 말이죠. 이건 아주 짧은데 그러니까 You'll get used to it. 지금은 짧으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은 Get used to it. 거기에 익숙해질 것이야. 근데 거기에 익숙해질 것이야. I love it. 난 그것 나 좋은데. 나는 좋은데. Thanks. You're very sweet. Sweet는 아까의 뭐 달콤하다. 그다음에 맛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친절하다. 너참 이제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그 말이죠. 아주 너참 친절하다. 너 근사하다야 말하는 것이. 너참말 근사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I love your new hairstyle. I love your new hairstyle.
영어에서는 한국말은 야, 네 머리 근사하다 이렇게 아야 네 머리 근사하다 다 평평하게 별 인터네이션이 없이 한국어는 돼 있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I lov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뭔가 강조할 말은 거기다가 좀 스트레스를 주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헤어스타일을 강조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I lov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헤어스타일이 강조가 되고 싶으면은 I lov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지금 조언을 강조하고 싶으면 I lov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 어떤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스트레스를 줘서 발음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Really? Really? It's darker than usual. 따라해 보십시오. Really? It's darker than usual. It suits you. It suits you. You really think so? It's so short. You really think so? It's so short. You'll get used to it. I love it. You'll get used to it. I love it. Thanks. You're very sweet. Thanks. You're very sweet. 아까 intensifier 했었죠? 그 intensifier의 대표적인 거 여기 몇 가지를 좀, 제시했는데요. 몇 가지가 아니라, 대개 이것이 대부분 쓰이는 그런 intensifier입니다. 새로운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상적에서 그게 많이 안 쓰이고요. 주로 쓰이는 intensifier가 so, 예를 들어서 beautiful, 아름답다고 하면 you are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Really. Really는 앞에 이미 나왔죠. Really.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이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very는 우리가 맨날 배웠던 얘기죠. 매우, very, very good. It is good 해도 되지만은 it is very good 하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틀림없어. Extremely, 아주 뛰어나게, 뛰어나게. He is talented. 그는 아주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is extremely talented.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다.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incredibly. 이것들이 소위 보통 많이 쓰이는 intensifier입니다. 강화하는 것이죠. 무엇을? 그 appellative, adjective를 갖다 좀더 강화해서 그 칭찬을 더 강하게 해줄 때 쓰는 그런 단어들이. So, really, very, extremely, incredibly 같은 겁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So, really, very, extremely, incredibly. 네. 그래서 이걸 자꾸, read aloud,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talent나 skill.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거나, skill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육체적인 거, 손재주가 있다거나, 뭐,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한다거나 하는 걸, 뭐, 스킬, 뜨개질을 잘한다는 걸 되게 스킬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그런 활동도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정신적으로 뛰어난 건 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뛰어난 것은 스킬이라고 주로 구별을 하긴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Your daughter is so talented. 지금 딸내미가 아주 뛰어나다, 천재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nk you, 고마워. She really loves playing hockey. 이제 하키를 잘하는 딸내미가 하키를 잘하는 거예요. She really loves playing hockey. 내 딸이 하키를 정말 정말 하키는 좋아하는 걸 좋아해. 하키를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she is an extremely good skater. 이제 하키는 어디에서는 하키도 있고 땅에서는 하키도 있고 또 어디에서 아이스하키도 있죠?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스케이팅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딸이 아주 스케이팅을 아주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스케이터다 하는 것은 스케이팅을 엄청나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Yes, she has improved a lot this year. 금년에 그게 아주 많이 향상이 됐다. 그전에도 잘했지만은 금년에 아주 연습을 해갖고 더 많이 스케이트를 잘 타게 됐다. 그 말이죠. 아이스하키 선수는 스케이트를 잘 타야 아이스하키를 잘 하니까요. You must be incredibly proud of her. Proud of her. 자랑스러울 거야. Incredibly. 아주 엄청나게 자랑스러울 거야. 아마 너 엄청 자랑스럽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 야, 그래.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s. 그가 잘해서 지금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는 뭐예요, 지금? 아주 근사하게 답변했죠? 지 딸내미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갖다가 that she loves, 좋아하는 스포츠를 찾게 돼서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지금 이걸 잘해서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딸내미가 지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찾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한번 따라서 읽어 보십시오. Your daughter is so talented. Thank you. She really loves playing hockey. She's an extremely good skater. Yes, she has improved a lot this year. You must be incredibly proud of her. Oh yeah,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s. No, 길만 나눠서 하십시오. Oh yeah,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s.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그걸 숨막히게 쭉 하니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d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d 이렇게 해서 부분 부분에 적절한 대로 해서 좀 잠깐 잠깐 쉬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We are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s 이렇게요. 자, 제가 A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해보십시오. 파트너하고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Your daughter is so talented. She's an extremely good skater. You must be incredibly proud of her. Yeah. 자, 여러분이 이제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Thank you. She really loves playing hockey. Yes, she has improved a lot this year. Oh yeah, I'm so happy that she found a sport that she loves.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이 칭찬할 때좀 외워두면 좋을 문장들을 지금부터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들을 갖다가 뜻을 설명하라고 한번 읽어도 볼 건데, 이건 여러분이 여러 번 read aloud.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읽고 그다음에 그늘 이걸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은 보고 읽지만은 이제 눈을 감고 그것을 갖다 소리를 내서 이걸 발음을 해보도록 하십니다. 이걸 이 문장을 말해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향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개성 있죠? 개성,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할 경우에 이런 얘기를 쓸수 있습니다. You look beautiful. You look beautiful. Beautiful이니 pretty냐는 것은 되게 여자한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하면 노래도 있죠? You look beautiful.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이제 beautiful이라고 하지 않고 handsome이라고 합니다. You look handsome. You look handsome. You are handsome이도 되지만 You look handsome. 오늘 멋있게 보여. 그렇죠? 오늘 예쁘게 보여. 야, 근사하다, 오늘. 근사하게 보이는데? 뭐, 이런 게. You look beautiful, you look handsome. 그 다음에, I love your jacket. 옷을 입고 왔는데, 윗돌이죠? 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 자켓이, 야, I love your jacket. 야, 네 자켓 마음에 든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신발 신고 왔는데, I love your shoes. 새로운 옷을, 여자 옷을 입고 왔는데, I love your dress. 야, 드레스 멋진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I like a new hairstyle. 야, 헤어스타일 멋있다. 네 헤어스타일 멋있다. 그 말이죠. You look great in red, blue. 야, 어떤 사람이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아주 너 빨간색 잘 어울린다. 빨간색 아주 근사하다. 파란색 아주 잘 어울린다. 파란색 근사하다. You look great in red, in blue. 뭐 어떤 색이든지, in white든지, black이든지. Your son is so kind. 네 아들 정말 친절해. 네 아들 참 친절하구나. Your son is so kind. Your daughter is so kind. Your grandfather is so kind. 누구든 상관이 없죠. Your girlfriend is really funny. Funny는 우습다라는 얘기인데 재미있다. 이렇게 칭찬할 때는 우습다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자친구 정말 재미있어. 재미있어. 뭐 위트가 있고 하면은 재미가 있죠. Your girlfriend is really funny. Your kids are so well behaved. 어린애들 어디 데리고 가면은 천방지축이죠. 그런데 얘기는 아주 그런 천방지축하지 않고 잘 점잖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well behaved. 행동을 잘했다고 말이죠. 네 아들 정말 얌전하게 우리는 얌전하다고 그러죠. 참 얌전해 이렇게.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You look beautiful. You look handsome. I love your jacket. I love your shoes. I love your dress. I like your new hairstyle. You look great in red. You look great in blue. Your son is so kind. Your girlfriend is really funny. Your kids are so well behaved. So, 이걸 여러분, speak aloud, read aloud, 소리를 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도 이것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skill, talent, effort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을 했다. Great job! 어떤 그림을 그려왔다고 그럴지, 글을 써왔다고 그럴지, 뭘 만들었다고 그럴지, 모든 경우에 good job 또는 great job, good job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그 자랑보다 더 잘했으면 great job. 아주 잘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1등 했다 수를 표시하면서 good job, great job 또는 nice work. 아주 뭐일 잘했다. 일 잘했단 말이죠. Well done. 아주 잘했어요. 칭찬하는 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You are so creative. 너 매우 창의적이구나.
You are so crafty. Crafty는 아주 손재주가 있구나. 뭘 레고 같은 걸 만들었는데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다면은 You are so crafty. 그 다음에 레고 같은 걸로 뭘 만들었는데 아주 창의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You are so creative. You are so creati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데 뭐 아주 그냥 어린애가 유창하게 피아노를 치면은 You are really talented. talented. 뛰어나단 말이죠. 영재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ou are so smart. smart. smart도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smart. Your effort paid off.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네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것이다. 네 노력이 보상을 받는 거야. 어? 네 노력이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잘해오면은 네 노력이 뭘 그걸 칭찬해주면은 그걸 고맙다고 그러면 네 노력이 보상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Great job. Great job. Nice work. Well done. You are so creative. You are so crafty. You are really talented. You are so smart. Your effort paid off. 다음에는 어떤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좋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를 만들었는데, These cookies are delicious. 아, 이 쿠키는 아주 맛있네. These cookies are delicious. 그 다음에, 어디 정원을 손질했더니, Your garden is so beautiful. 아, 네 정원이 아주 아름답네. 그 다음에, 마루를 고쳤더니, Your floor turns out awesome. 마루가 아주 근사하게 됐네. Your new car is really cool. 차를 새로 샀는데, 그새 차가 아주 쿨하다는 것은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사하네. 근사하네. 예. New website looks amazing. 누가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amazing. 아주 뛰어나다고 말이죠. 웹사이트 아주 보기 좋네. 말이죠. Your presentation was so informative. 누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것이 아주 매우 충실했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다. 네 발표 아주 근사했어. 네 발표 아주 근사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다양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뭔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These cookies are delicious. 이때 보디 랭귀지가 되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These cookies are delicious. Your garden is so beautiful. Your garden is so beautiful. The flower turns out awesome. The flowers turns out awesome. Your new car is really cool. Your new car is really cool. The new website looks amazing. The new website looks amazing. Amazing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됩니다. Your presentation was so informative.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positive adjective에 되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Delicious, beautiful, awesome. Cool, amazing, informative 이렇게요. 그렇게 해야 그 칭찬이 아주 가슴에 와닿게 그게 전달이 되니까요. 그럼 이 칭찬을 하면은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죠. 칭찬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뭐 땡큐가 일반적이죠. 땡큐 또는 땡스, 땡큐, 땡스 이게 일반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Thank you. 아, thanks.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오, 말 그대로 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Thanks. I did it myself. 아, 감사합니다. 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Jimmy, the flooring turns out to be awesome. 이제 마루를 깔은 것이 아주 근사하다 그러면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Thanks. We are very proud of her. 이제 어떤 여자의 자기 딸이 뭘 했는데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그 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은 우리는 그 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 Thanks. We are very proud of her. 아들 같으면 of him. 그래요? 그다음에 this sweet of you to notice.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알아주니까 매우 고맙다, 감사하다는 거고요. 너 친절하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뭐 여러 가지. I'm really happy with it. 나 그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생각해. Thanks. It was so hard. 아, 그 정말 어려웠어. 칭찬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아 사실 그 매우 어려웠어. 이렇게 응대하는 거죠. I appreciate you saying that.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 그러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I appreciate you saying that.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I'll tell him. I'll tell her. You said that. 내가 그녀에게, 내가 그 남자에게, 내가 그에게 한국말로는 남자, 여자는 한국은 안 따지죠? 나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줄게. 응? 네가 잘했다고, good job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Thank you. 아, thank you. 아, thanks. Thanks, I did it myself. Thanks, we are very proud of her. That's sweet of you to notice. I am really happy with it. Thanks, it was so hard. I appreciate your saying that. I appreciate you saying that. I'll tell him you said that. I'll tell her you said that.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건데, give and respond to compliment. 이제 칭찬하고 그 칭찬에 응대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topic을 맺게 줄 테니까 이 topic에 대해서 give and receive compliment. 칭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보란 말이죠. respond with gratitude and modesty. A를 갖춰서 감사를 표시해봐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topic 헤어죠. I love your new hairstyle 그랬죠? I love your new hairstyle 또는 염색으로 왔으면 I love your new hair color. I like your hair color. I love your hair color. 야 머리색 좋다 뭐 이렇게죠. Clothing. It looks fantastic. Looks very beautiful. Clothing 이제 very beautiful 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thletic skill, 뭐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artistic skill, artistic은 어떤 그림을 뭐잘 그렸다거나, 그 다음에 pet, 어떤 반려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반려동물이 매우 예쁘다거나, your cat is so pretty, 걔는 pretty가 아니라 뭐, your pet is so smart, 어? Your pet is very cute. 귀엽다고 얘기해야 돼, 되게. Your pets are very cute. Your cat is very cu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hildren. children은 어떻게 해요? talented. talented. 또, 예쁘다고 할 수도 있고, cute 할수 있고, pretty 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me decoration을 했는데, it looks wonderful. It looks wonderful. You have a new blind. It looks great. 뭐,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할수 있는 건 앞에 얘기를 했죠. Thanks. Oh, thanks. Oh, thanks. I did it myself. I did it myself. Thank you. I appreciate you saying that. 앞에 있는 것들을, 그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 섞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될수 있으면은 어떤 클래스에서 하면 이제 돌아감사 할수 있을 거고요. 클래스가 아니고 짝을 지어서 한다 그러면 그 짝에 대해서 야, 네가 머리에 대해서 한번 칭찬해 봐. 그러면 I like your new hairstyle. 그러든지 I like your new hair color. 하든지 I love. 하든지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아, thanks. Really? 뭐 이렇게 응대를 해보고 예, 그 다음에 그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시하고 오는 것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만 했으니까요. 나중에 이걸 갖다 다, 이 동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 정지를 시키고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할 경우는 할수 없이 자기가 노트에다 적어보면서 칭찬하는 걸 적어보면서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것도 적어보면서 그 다음에 앞에 내용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자기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리뷰원이라고 컴플리먼트 하나의 다이얼로그를 놓고 그걸 좀 채워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게, 앞뒤 문맥을 보면은 어떤 말을 쓸 것인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r kitchen looks good. Looks good 하면 끝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Intensifier가 필요하죠? Looks 뭐예요? Very good. Really good. Extremely good. 그랬었죠? Incredibly good. 그런데 뭐, incredibly good이라고는 할 것이고요. Your kitchen looks 그냥 simply very good. 그렇게 하니까, we did it ourselves. 그럼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 그것 없는 상대방이 응답할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Thanks 한다고 그랬죠? Thanks. Thanks a lot. Thank you. 뭐, 다, 뭐든지 할수 있죠. We did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부엌을 고쳤는데 아주 부엌이 근사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You did? 네가 너희들이 했어? 그러면 You are so? 너 굉장히 어떻게 해? So? Crafty야, 그렇죠? 손재주가 매우 좋네. Crafty. You are so crafty. 또는 So talented. 아주 뭐 천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Well, I can take all the compliments. 이것은 그 칭찬하는 걸 내가 다 칭찬을 나 혼자 다 들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케이시 did most of work, hard work. 케이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케이시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 칭찬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I can take all the compliments. I just did a design and painting. 나는 그저 이거 디자인하고 페인팅 한 일만 내가 했어. 페인트만 내가 칠했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냐면 the color 그 페인트에 대한 그 컬러를 뭐라고 해? I love the paint color. I like the paint colo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면 나는 디자인하고 페인트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칭찬해 줘야 되니까요. I love the paint col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lly? 이것도 뭐, really?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thanks. Appreciate. 앞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었죠? 뭘쓸 수도 있습니다. It's a bit darker than I wanted.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진하게 나왔어. No, 아니야. It suit the white cabinet. 그흰 캐비넷에 잘 어울린다. Suit라고 있었죠? It suit the white cabinet. Great job. 아주 뭐 잘했는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이걸 complete 문장을 완성을 시켜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Your kitchen looks very good. Your kitchen looks really good. Thanks. I did ourselves. We did it ourselves. Thanks a lot. We did it ourselves. You did?
You are so crafty. You are so talented. Well, I can't take all the compliments. I can't take all the compliments. Casey did most of hard work. I just did the designing and painting. I like the paint color. I love the paint color. Really? It's a bit darker than I wanted. No, it suits the white cabinets. Great job. 이건 이제 다양한 그 빈칸에 다양한 말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뭔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칭찬을 하고 그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응답을 하고 하는 그런 때 필요한 영어를 좀 공부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걸 공부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을 할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찾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Can I? 내가 이걸 할수 있는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체크를 합니다. Understand and use the expression from the lesson. 이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있죠? 또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들.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배웠는가? 그걸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용어를 다시 익히고 그 용어 표현을 갖다가 해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Give a compliment. 칭찬할 수 있는가? 칭찬할 수 있습니까? You are so smart. 그렇죠? 칭찬하기 쉽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칭찬하는 게좀 인색해서 그렇지 말로 칭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신발을 새로 신고 왔으면 I like your shoes. I like your new shoes. 신발 뭐 근사하네, 구두 근사하네. 얘기하면 되고 자켓을 새로 입고 왔으면 it's a lovely jacket. 뭐 파란색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면은 I love the color in blue.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는 건뭐 칭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respond to a compliment with gratitude. 그 감사하는 것이죠. 칭찬하면 감사하게. 우선 뭐 그냥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Thanks죠? Thank you. 또는 I appreciate 그랬죠? I appreciate. Thank you. It's very sweet of you. It's very sweet of you. 그 다음에 respond to compliments with modesty and resistance. Modesty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뭐, 그, 뭐 이게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well I can't take the all compliments. 왜냐면 my wife did most of the work. 내 아내가 거의 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칭찬받은 일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 갖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use intensifier correctly with positive attitude. 아까 긍정적인 그런 형용사 있었죠? beautiful, cute, smart, talented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앞에 뭘 쓰게? intensifier를 잘 쓰라고 그랬죠? 제일 간단한 intensifier가 very죠? very, really, extremely, incredibly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intensifier를 써가지고 칭찬을 하면은 칭찬이 훨씬 돋보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Can I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compliment and compliment? 이 compliment와 compliment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음 이의어죠? 호모님입니다. 호모님. 어머님. 이 앞에 있는 compliment는 뭐예요? compliment는? 뭘 보완한단 말이죠. 뭘 보완해서 완성하는 걸 컴플리멘트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컴플리멘트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을 뒤에 있는 컴플리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쓰는 한국말도 이런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음, 이의어를 영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중에 발음이 같은데 뜻이 다르면은 아,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감사하는 것에 관련된 그런 영어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할 일이 많으면 좋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을 자기가 받을 때, 아니, 칭찬을 받을 때, 감사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좋고, 칭찬을 받을 때, 칭찬에 적절한 응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영어를 잘 공부하셔서, 될수 있으면은 좋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강의도 듣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사이버 스터디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영어 학습 자료들이 무료로 다 자기에 제공이 되니까,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